예. 근데 산책할 때 있잖아요. 이제 냄새를 많이 맡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또 냄새를 맡는 거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이제 뭐 뼈다귀를 좋아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걸 이제 먹으려고 그러죠. 아, 길 가다가 뭐 찾아서 네, 먹으려고 그러죠. 있으면, 예, 주워 먹죠. 그때만 땅에 코를 박아요? 아니면 평소에도 계속 코를 박고 다녀요? 평생은 안 받고, 산책을 할 때는? 거의 산책할 때, 거의 냄새를 많이 맡죠. 아, 그러면 지금 그 어깨줄 쓰시죠? 하네스. 예. 그 줄을 좀 길게 하십니까? 예. 그럼 아니, 산책할 때. 사람이 있을 때는 짧게 해요. 사람 지나다니고 할 그러니까 길게 늘어뜨렸다 줄였다 하는 걸 때는. 예. 쓰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조절하죠. 손으로 감았다가 풀었다가 그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예. 그게 길게 늘릴 때는 한몇 미터까지 늘어져요? 그렇게 길진 않는데. 좀 그냥. 늘어뜨렸다가 줄였다가, 그죠? 예. 그래도 한 2, 3m는 넘겠네요, 다 풀면. 2, 3m까지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거의 1m, 1.5 정도? 그러면 바짝 붙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줄이 1m면? 일자로 앞으로 세워도 우리가 한 팔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1m면. 그러면 2, 3m 되는가 예, 보다. 그냥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손으로 한 번, 눌렀다가 두 쓰는 번, 거죠? 세 번. 아니, 그런 건 아, 아니어요. 네, 걔가 힘이 좀 있으니까. 팔을 감아서 쓰고 푸는 1m 같으면 앞으로 나가냐면 1m인데 이걸 대각으로 내려버리면 내 옆에 바로 붙게 되죠. 그러니까 좀더 훨씬 긴 거죠, 줄이. 아, 그럼 2, 3m 되는가 보다. 그러면 산책을 할때 천천히 걸어가세요? 아니면은 속도를 좀 유지를 하면서 가세요? 좀 천천히 가요. 그 개에 맞춰서 가세요? 아니면은 내가 먼저 리드를 하세요? 그냥 제가 리드할 때도 그렇고 그냥 맞춰서 코 냄새 맡으면 그냥 냄새 맡게 냅두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어디서 배워서 하시는 거예요? 배워서 한거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그 뭐야 개를 좀 키웠었거든요. 그 프렌치 불도그 키워가지고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 근데 TV에서 그게 듣거나 그래요? 예? TV에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개도 즐기고 나도 즐기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만나는 개들이 한 80%, 90% 이런 문제거든요. 대부분 물어보면 TV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텔레비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내 자유를 많이 줘라. 냄새를 많이 맡게 해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 시에 냄새를 맡게 하고 그 냄새를 맡는 걸 따라간다고 사람이 천천히. 예, 금방은 나도 즐기고 개도 즐긴다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자아가 강해져요. 예,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말을 보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당연히 말을 안 듣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가르쳤기 때문에 말을 안 듣죠. 우리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를 데리고 어디 가고 공부하고 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뒤에서 보살펴 주면서 따라다니면 애도 지 마음대로 갈거 아니에요. 엄마가 뒤에서 항상 따라오니까, 자기 속도에 따라오니까. 차가 있고 뭐 위험한 걸 신경도 안쓸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코를 자주 박는 거랑 뭐 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리드를 해서 리드를 한다는 게꼭 앞에 가고 개를 뒤에 끌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가면 걔가 다른데 고개를 돌리거나 한눈을 잘못 봐라요.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어느 정도 빨리 갈때 옆을 잘못 쳐다보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도요. 천천히 가면 이쪽도 두리번 저리번 두리번거리잖아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적을 딱 정해놓고 빨리 걸을 때는 앞만 보잖아요. 천천히 걸을 때는 여기도 한번 살펴보고 저기도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런 두리번거림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도 땅에 안 박게 되고 엄마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엄마랑 볼거 아니에요. 그 속도에 맞추게 돼요. 발 속도에. 그게 굉장히 운동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냥 뛰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냥 뛰어가는 것보다 운동량이 더 어떨 때는 많아요. 완전히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목폭을 맞춰서 걷는다는 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코 냄새 맡게 하는 게 걔한테 뭐,
그건 TV에서 이제 유튜브로 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네. 그러니까 조금 맞게 일부러 더 이제 좀 기다려주고 네. 그런 거는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자체가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고 설명한 건지 못하고 설명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라도, 그러니까 80%, 90%가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자아가 강해져 버리고 스스로 판단을 낸다 했잖아요.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안 되라고 말해도 지가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고,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평소에도. 예.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고집세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책을 하다가 제가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했잖아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내가 변화를 주면 이게가 내 속도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빨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애가 나랑 맞추려고 신경을 쓰니까 늦게 가도 맞출 거 아니에요. 한눈 팔 정도의 속도만 아니면. 익숙해지면 더 천천히 가도 한눈 안 팔 수도 있고, 걔는 평생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명견한테도 재교육의 시간이 온다 그러거든, 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천히 가면 한눈을 팔면 그때는 또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잘 하더라도 또 한눈을 팔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거리를 정해주고 그렇게 잘 맞추었을 때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상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자기는 그 보상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내한테 의지하게 되고 내를 따르게 되잖아요. 나한테 보상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때리지 않고 목줄을 당기지 않아도 내가 또 서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서열이 강제로 때리지 않아도 자기가 의지를 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 네, 서열이 형성돼요. 그걸 제가 교감적 서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교감적 서열이라고. 예. 대부분은 사람이 무조건 수평 구조에 두고 걔하고 평등하게 해야 된다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보듬기만 하니까 걔가 더 서열이 높아져 버려요. 고집이 세지고 자아가 그렇게 강해지고. 되는 것 같아요. 말을 더 점점 원래 제가 아니 이모집 개를 제가 거의 산책을 시키고 많이 이렇게 좀 챙기고 있거든요. 근데 걔도 내 나만 기다리고 그러는데 근데 제 말을 좀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방치를 안, 그게 자유가 아니고요. 걔한테 자유를 주는 게 이제 구속이 아니죠. 내하고 호흡을 맞추다가 자유를 줘야 되는데 보상으로. 그게 아니고 너무 자유를 주다 보니까 이게 방임이 돼요. 방치가 되고 방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빗나가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부모가 안 돌보고 방임을 해버리면 나쁜 친구들 만나고 호기심한테 다 가보고 그렇게 걔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방임이 되니까. 근데 그걸 그러니까 TV에서 나와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특정 기간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개를 안 키워보는 사람이 많고 또 한두 마리만 키우니까 자기한테는 서열이 없이 가르쳐도 서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대서지 않고 다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미 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강아지 때부터 자기 선생님이잖아요. 강압적으로 안 해도 또 당연히 따르는 거지 서열이 생기죠. 자기가 오냐 해줘도. 그리고 먼저 리드를 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니까. 리드에 따르다 보니까 혼내지 않아도 리딩이 된다는 건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이 생겨요. 또 교육장에서는 어때요? 교육장에 개들이 많은데 개들이 다 이 사람이 대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도 그걸 보고 당연히 거기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선생님한테 서열이 생겨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나는 개를 평등하게 돼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테레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기들은 서열이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강압적으로 너무 해버리면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산책만 잘 시켜도 거기서 제가 의지를 하고 사람이 이제 우리말로는 지배가 아닌데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지배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배를 하는 사람, 얘는 의지를 하고 따라오는 사람. 사실은 지배가 아니고 부모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얘가 나를 의지하고 따르고 나는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서열이에요. 그리고 처음 나가는 환경에서 밖에 났으면 나한테 의지하고 붙잖아요, 처음에는. 아니면 아예 안 따라올라 그러고 무서워서. 그때도 내가 더 서열이 높고 나한테 의지하게 되잖아요. 났으니까. 우리도 낯선데고 겁나는데 가면 애기가 손을 잡고 내 옆에 붙잖아요, 잘 놀다가도. 무서운 아저씨 오면. 그것도 다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
방압적으로 땡기거나 목줄 잡아 땡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나는 절대 폭력을 안 쓰고 땡기지 않고 강압을 안 하고 걔하고 평등하게 대주고 자유롭게 대주는데 되는데 왜 얘들은 강압적으로 하냐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듣게 되지만 실제로는 제가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 교육 방법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는 되는데 타인은 안 되느냐. 자기는 경험이 많고 기술이 없고 이 사람은 기술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캠핑 보내보세요. 애가 집에서 네. 빨리 안겨 이불도 안 깨던 애가 가면 잘하고 오잖아요. 네. 집에 오면 또 어떻게 해요? 한 3일 지나면 안 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교육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한테는 네. 들었지만 내 집에 오면 봐주는 거 알고 안 한다고요. 왜? 평소에 늘 방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훈련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견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견주도 교육을 했어요. 그럼 그 견주 말은 다른데 견주 말고 외의 가족들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물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훈련소에서 강압을 해가지고 당한 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누가 그럴까 봐 우리 집에서 대장한테는 말을 다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미리 어르렁 해버린다고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는 안 해도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또 경계를 한다고요.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근데 훈련사는 자기가 훈련하니까 되니까 예. 남들은 못해서 안 된다 생각해요. 자기가 강압할 때는 되는데 왜 너희는 못하냐. 그러니까 또 더 좋은 훈련사는 주인도 교육을 해주죠.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를 일대를 길을 다 본 게 아니고 부분만 보고 훈련하는 훈련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속도를 조금 빨리 더 가보고 좀 늦게 더 나고 맞추게 해가지고 연사를 맞게끔 보상을 해주면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내일 수업 전화드렸다가 제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시가 안 되면. 예, 예. 얘가 뭐 돈 받고 해본 적이 없고 늘 그냥 봉사활동으로 하는 거니까. 예. 예, 뭐, 일요일 날 교회에서 돼도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날 시간 나실 때 연락 주시면. 아. 산책하는 시간에 제가 가서 요즘에 제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는 시간이 많거든요. 아. 제가 가서 산책할 때 동행을 해가지고. 예, 예. 같이 해버리면 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걔도 다른 사람 만나면 교육은 더 잘 될 수 있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같이 산책할 때 옆에서 구경하면서 하면 놀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 견주도 서툰데 해볼래도 잘 안 될 수가 있지만 견주도 걔도 같이 배우면 쉽잖아요. 불러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평안한 시간 되세요. 예. 예.